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노래를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을 댓글로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밀리시타의 5년, 나의 색깔로 빛나고 나의 세계 하나로 표로 하고 나의 길을 나아가며 빛나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 꿈에 거는 레인보우입니다. 꿈에 거는 레인보우,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 시어터 데이즈의 5주년을 기념하여 등장한 악곡으로, 첫 공개는 2022년 6월 2일 신정보가 다채롭다 밀리시타 5주년 직장 생방송에서 MV가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2년 7월 27일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시어터 시즌 꿈에 거는 레인보우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매그다에미, 작곡 편곡은 야토키 츠가사시가 담당하셨습니다. 매 주년마다 무언가 신기한 것을 준비하는 밀리언 제작진들답게 이번 주년곡 역시 참신한 소재와 내용을 들고 등장했는데, 5주년 밀리시타의 주제는 극장에서 빛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들, 나의 색깔이 빛나고 나의 하늘을 목표로 해 나의 길을 진행해 간다, 나만의 긍지를 가슴에 그것이 우리들, 내가 나뿐이니까 우리들은 함께 빛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들이 아닌 새로운 나라는 주제로 나만의 색으로 빛내고 나만의 색으로 나아가는 자신만의 프라이드가 담겨진 노래. 여태 주년곡들이 밝은 분위기로 모두와 함께 나아갔다면 꿈에 거는 레인보우는 나라는 우리가 자신이라는 긍지의 길을 나아간다는 고독하지만 깊이 있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번역으로는 우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판으로는 와타시 다치를 와타시 다치로 딱 와타시만 가로지어서 영역을 표시했는데, 이것은 아마 여태까지 같이 나아온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노래의 주제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와 비주얼 역시 여태까지 보여온 주년 노래들과 엄청난 차별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년곡들이 전부 영어 제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었지만 이번 꿈에 거는 레인보우는 최초로 일어가 들어가 있는 주년곡이며, 이전 곡들은 표현적으로라도 극장과 백만이라는 시어터와 밀리언 시리즈의 상징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꿈에 거는 레인보우에는 그런 상징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최초의 곡입니다. 특히 비주얼의 경우 밝고 미소지었던 여태까지 일러스트랑 다르게 엉근진한 표정에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감 역시 여태까지 밝고 알록달록했던 것과 다르게 흑백톤의 잿빛 이미지이며, 전용의상 프라우드 오브 스테이지 역시 잿빛의 의상으로 부채색의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MV의 경우는 후반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부채색과 흑백톤의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꿈에 거는 레인보우는 여러 관점에서 보면 이전 주년곡 하모니4U의 후소 혹은 연장선을 유지하고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모니4U도 과거의 나 미래의 나 같은 우리라는 모두보다는 나라는 주제가 강했는데, 꿈에 거는 레인보우 역시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과거의 나를 돌아본 현재의 난, 이제 미래라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만의 색과 나만의 긍지로 나의 길을 개척한다는 딱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 또한 하모니4U인 4주년 당시가 새로운 앨범 시리즈이자 투어 이벤트인 밀리언 셔틀 시즌의 시기, 첫 투어팀인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센터이자 하모니4U의 센터였던 카오리를 선두로 해서 마지막 투어팀 쉐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센터이자 꿈에 거는 레인보우의 센터 추무기로 이어지는 바텀은 마치 시어터 데이즈의 서비스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캐릭터 추무기와 카오리를 이용해서 밀리언의 8년, 시어터의 4년의 기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1년을 상징하여 5주년의 그 감사와 길의 종차점을 보여주는 연출이라 딱 연장선이자 후속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연출과 상징을 넣어서 그런지 하모니4U에서 무도관까지 진출했지만, 꿈에 거는 레인보우에서는 시어터의 첫 1년이었던 중앙 스테이지인 무대로 돌아와 꿈에 거는 레인보우를 노래함으로 원정의 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거는 레인보우는 이전 노래들하고 다르게 모두와 함께 꿈이라는 주제가 아닌 나라는 주제로 나의 색깔로 빛나고 나의 하늘을 목표로 하여 나의 길을 나아간다는 나 자신에 대한 내용이 주된 포인트입니다. 이전 주년곡들은 모두와 함께 노린다든지 모두와 함께 이룬다, 다같이 나아가자 같은 식의 시어터 전원의 단합과 화합을 보여주며 다같이 노력하고 꿈을 이뤄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꿈에 거는 레인보우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극장에서 빛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들, 즉 모두가 아닌 나 자신, 모두 속에 다 한 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만의 프라이드를 시작으로 다음의 스테이지가 모두가 아닌 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주역은 단 한 명, 나만의 스토리를 보여주며 나만의 색으로 반짝이며 그 어떤 빛도 조명도 나 자신을 이길 수 없다는 등 모두의 단합과 화합보다는 자신 한 명의 이야기와 빛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사를 보면 나라는 단 한 명을 나타내는 문구들은 많지만 모두, 즉 와타시다치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는 MV 내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와 함께 스테이지로 오르던 연출과는 달리 무대 뒤에서부터 한 명 한 명 지나며 걸어나와 마지막에 스테이지로 혼자 뛰어나가는 연출. 이 연출은 가사에서 말한 나만의 스테이지, 주역은 다 한 명을 상징하는 부분으로, 나 자신이 주역이고 나만의 꿈이 있으며 나만의 프라이드가 있으니 난 나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 나만의 색으로 꿈을 빛낼 거다,
즉 자신에 대한 각오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는 제목에서도 강하게 어필하는데 꿈에 거는 레인보우, 즉 무지개에 자신의 꿈을 걸고 꿈을 이루겠다는 강한 각오와 의지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 가케루는 단어만 조금만 바꿔도 같은 발음에 다양한 의미가 되는데 꿈을 향해 달린다든지 꿈을 그린다든지 다양한 뜻이 되죠. 즉 노래의 각오와 제목의 다양성을 조합하면 그 꿈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꿈을 향해 날려가며 자신의 꿈을 그리겠다는 다양한 의미와 다양한 각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상 역시 그런 자신만의 색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데 프라우드 오브 스테이지의 어나더 전 색은 잿빛, 그 어떤 색으로도 물들지 않겠다는 마음을 나타내며 프라우드 오브 스테이지의 어나더는 흰색, 그 백색의 페이지에 나만의 꿈의 색을 칠하겠다는 자신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오는 이전 준영곡하고 다른 느낌을 주는데 4주까지만 해도 팬에 대한 감사를 담아 그 마음을 가사에 넣어서 노래했다면 이번 노래는 말한 것처럼 감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각오와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꿈으로 향한 나의 노력의 부분을 어둡게 담아내었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 한 지금까지의 노력은 땀과 노력이 아닌 고생의 눈물로 담아냈으며 안개처럼 흐릿한 미래의 꿈을 도전으로 표현하여 꿈을 위해 수없이 노력했지만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마다 흐릿한 앞날이 보여 나아가기 힘들었지만 그 마음은 절대 망상으로만 들 수 없으니 도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도 이전 하모니 보유의 연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모니 보유도 이전 준현처럼 모두와 감사의 마음을 담긴 했지만 시작은 불안한 과거의 자신과 꿈을 이룬 미래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하모니 보유부터 나라는 주제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 나라는 주제는 과거와 미래를 넘어 지금의 나의 색이라는 지금의 나, 여기 있는 나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어터의 5년의 상징, 꿈에 거는 레인보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년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을 내는 밀리언 제작팀답게 이번 5주 연곡은 참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밝고 쾌활한 분위기의 노래로 주년을 즐겁고 밝게 축하한 것과 다르게 나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강하게 어필하고 다른 누구보다 빛나며 단 한 명의 주연이 되겠다는 굳은 마음. 이는 5년간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온 그녀들의 즐거움이 아닌 꿈에 대한 불안감과 험난 신화에 대한 도전, 꼭 이루겠다는 각오로 나타내고 있어서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13인 MV의 경우는 많이 실망했지만 세컨드 헤어를 이용한 새로운 어필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3년 1월 드디어 9주년 라이브의 개최의 날, 그리고 밀리언 라이브의 10년이 되는 해이자 시어터의 6년. 과연 올해는 어떤 바람이 불지 기대가 되네요.